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는 교회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기독단체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이룬 현장을 찾아가 협동조합 성공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속에 4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찾은 홍성 마을활력소는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 협동을 이끌어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홍성 마을활력소는 오래전부터 유기농업을 추구해온 농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을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겠다라는 꿈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가 마련돼 그 나머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여튼 단체들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마을활력소 주형로 공동대표는 자연의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유기농업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고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라면서 기독교계가 유기농산물 도농직거래에 보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다양한 협동조합의 사례와 운영 방식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홍동면에는 장터에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들이 모인 할머니 장터 협동조합과 농가 건축 지원 사업을 펴고 있는 협동조합 얼렁뚝딱, 홍동면과 농촌에 관한 주제로 책을 펴내는 협동조합 출판사 그물코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다양한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사는 것이 곧 개인의 행복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새삼 느끼게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 경제라고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이 회복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성 마을활력소 탐방 프로그램은 이미 성공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됐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